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현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강대학교에 있고, 저는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슬라리타스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현장,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사용하게 된그 계기가 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계 주교 시노도스에 사신 연설 때문입니다. 이 연설에서 교황님께서 슬라리타스는 3000년기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용어를 교황님이 만들어내신 용어는 아닙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다만 어떤 전문적인 의미를 갖추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스라리타스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노도스에서 온 말입니다. 시노도스 공의회를 뜻하는 말이었죠. 원래 이 시노도스의 형용사형용사형인 시노달레가 있고 여기에 따스라고 하는 이제 전미사가 붙은 형태이거든요. 이 솔리다리타스라는 용어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노도스에서 솔리다리타스가 왔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노도스는 이제 대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혹은 신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일을 보통 시노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노도스는 사실은 어떤 사건, 이벤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노달리타스는 그런 시노도스의 과정을 포함하기는 해요. 지금 저희가 각 교구에서 각 본당에 사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라달리타스라는 말은 시노도스하고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 스라달리타스라는 말은 교회의 삶의 방식 또는 교회가 활동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봐야 돼서, 의사 결정에 대한, 모여서 시노도스를 해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 또는 교회가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이 처음에 한국에서 번역을 할때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저도 그 번역에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걸 사실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한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공동합의성이라는 그 유사한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막상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동합의성, 그러니까 스라달리타스가 마치 의사결정에 대한 것인 것 마냥,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면서 이게 삶에 대한 것이라는 부분이 약화됐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동합의성이라는 말은 스라달리타스가 갖고 있는 말의 일부만 표현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가지는 문제는 뭐였냐면 이 합의라는 말이 일상 언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언어로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칫 이제 사람들이 아 교회가 민주화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스라리타스하고 민주주의는 물론 많은 부분이 겹치긴 하지만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인데, 여기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그냥 스라리타스라는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거고, 그 뜻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신자들이 함께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봐서 스라리타스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